이제 타지마할 들어왔는데, 제가 타지마할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와, 예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호랑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라나시고, 바라나시에서 저는 5일간 쉬었다가 이제 콜카타로 가기 위해서 이 바라나시역으로 왔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좀 편집 위주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인도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가는 길은 다르지만 연착은 똑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행 잘하고 아프지 마세요. 인도는 아픈 게 다 걱정이니까. 연락합시다. 여행지에서 만납시다. 건강해. 와, 드디어 왔다. 일단 여기는 콜카타고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온 건데, 거기가 어디냐면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이제 밴그로브 숲이 있는 후데르바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세계 최대, 세계에서 그 시리즈를 환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데르바스라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일단은 뭐 가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찾아가는 여행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 뭔가 재밌어, 이렇게 찾아가는 여행들이. 몇 번 많이 실패도 하고 가다가 없다고도 하고 못 찾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여행 찾으라 그러면 최근에 인도에서 레버스 워터풀 갔다 온 거랑 인도네시아 토바우스 찾아간 거, 그 여정이 기억에 많이 남아. 확실히 이런 여행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기차 탔고, 이거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된다고 해요. 네, 완전 넘네. 티켓 값은 15루피. 캐닝 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버스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이쪽으로 가면 있다고 하니까 가봐야지. 이렇게 물어서 가는 거 재밌다. 오랜만에. 날씨가 더워서 그럴 뿐이지 절대 짜증나는 거 아니야. 바지드 발리. 바지드 발리. 사람들이 왜 뒤는 아무도 안 타지? 다 앞에만 탔어. 어서. 와, 완전 로컬인데? 고산바? 고산바. 와, 씨. 대박이다. 올라와. 근데 꿈에도 몰랐는데?
한쪽으로 기울었어 배가. 바로 밑에 그냥 뒤에다 바로야. 간다 간다 간다. 비가 많이 온다. 신기하다. 여기 오니까 비가 안 와. 엄청 고요해졌어. 대박. 오면서 비 담아줬는데 여기 오니까 비가 안 와. 뭐지? 10, 20. 이제 고산바라는 이제 도시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순다르반 투어를 진행을 해요. 근데 원래 콜카타에서 이제 투어를 예약을 하면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고 여기 국립공원에서 이제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4시가 넘어가지고 숙소를 먼저 잡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도 맞아가지고 다 젖었어. 아... 호텔 아티티. 타이거. 야, 타이거. 타이거. 야. 6km. 6km. 제노. 6. 요즘에는 힌디, 힌디, 싱갈라. 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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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how much? 거토 나가네 뭐지? 거토. 예. 50. 50. 어. 아, no discount. 30. Discount 30. 만에 띵쇼, 띵쇼.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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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브라더. 땡큐. 땡큐. 싸다. 엄청 싼데? 야. 오늘 이따 뒤 바르자. 야야. 이따 뒤 바르자. 와우. 낭만 있네. 낭만. 여기는 오토바이랑 차가 별로 없고 이렇게 자전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걸 타고 가네. 매. 야, 무서워. 매. 와, 이렇게 집마다 연못이 하나씩 개개인으로 갖고 있어. 예. Yeah. 저수지가 하나씩 다 있어. 아차! 아차! 아차드미! 야, 아차드미! 아, 에이, 아차! 아, 아차! 아차! 네, 예. Yeah, yeah, good, good! 아, English! 네, 네, 예. 예, 좋아! 아차, 말해. Yeah! 네. 잘하시는데? 개 많이 온다. 다 좋았어. 이게 감성인가? 아, 비가 다 젖었어. 여기 이제 코사바 섬에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순다라바스까지 가려면 국립공원에서 이제 타는 배를 타고 가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배를 타고 이제 순다르바스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5시가 넘어가지고 국립공원은 문은 닫은 상태고 내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이 개인 보트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투어랑 둘 중에 하나 뭐 할 수 있는 거 좀 찾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씻고 낭만을 찾다가 감기에 걸리게 생겼어. 다음 날입니다. 어제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하룻밤 잤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세계 최대의 뱅그로브 숲을 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어제 이제 주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국립공원으로 이루어진 이제 곳이다 보니까
개인 배를 가지고 이제 투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 예, 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편이 아니고 대부분 저 리조트랑 연동을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공통으로 하는 투어는 이제 인원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좀 더 마을로 들어가는 배들이 있는데 그런 배를 통해서 글로브 숲을 볼 수 있다고 이제 그걸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면서도 이제 벵글로브 숲을 많이 봐가지고 어디 한 지역이 이제 벵글로브 나무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섬 많은 섬들의 자체에 벵글로브 나무들이 많다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다 보니까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나오는 방송이 한 새벽 3시부터 나오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 무슨 맨 처음에는 저런 노래가 안 나오고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마을 전체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뭔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뭐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같아. 저게 약간 교통수단이야. 여기에 우리가 아는 기존의 툭툭이랑 다른 걸로 저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저기까지 이어진 거 아니야? 멋있다 마을이. 아, 나왔대. 여기가 이제 무슨 상점과 모여있는 마을이야. 레스토랑 이런 건 아예 없고 마트밖에 안 남아있어. 어제도 이제 오면서 봤지만 이렇게 집집마다 집 앞에 저수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빨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용도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는 저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잘 모르겠네. 이제 이쪽이 국립공원이 있는 이제 입구 쪽인데 배가 없다. 아 저쪽이 이제 순다르바스로 가는 10개 넘는 섬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기가 호텔들이 모여 있는 섬들이고 저쪽으로 가면 점점 호텔이랑 숙소들이 없어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밀림이랑 정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짜. 진짜 짜다. 너네 왜 따라와? 너네 무섭다, 야.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와, 이거 국기 멋있다. 개발자국 해적단. 너 거야? 개발자국 해적단? 어, 그래. 너 거라고. 개발자국 해적단. 개가 엄청 많네. 개발자국 해적단 해적기 앞에 강아지도 엄청 많아. 아, 왜 그래? 너네 절로 가. 하얀색 폐기가 안 먹게. 야. 얘 진흙 봐. 하이 짠. 하이 짠. 땡큐 땡큐. 아야. 개들 싸우면 완전 명견 실반데 얘. 개판이네 개판. 얼마 세? 40. 오케이. This one please. 내가. Yeah. 와우. 오. 역시 장인 장인.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단 것 같아.
Cutting. Thank you. Thank you. Ah, 너 뭐야? 넌 왜 또 길을 막고 있어? 안녕. 야옹. 아이고, 얘 다쳤구나. 아이고, 다쳤어, 너. 이거 일로 와. 헤이. 줄 수 있는 게 없다, 미안. 뭐라, 안녕. 잘 있어. 아, 이게 이렇게 호랑이랑 이런 거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운 사람 중에 대부분 못 본 사람들이 90% 이상이 돼가지고 거의 본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라서. This is my board. Yes. Okay. Your board. Okay. My board is. Your board. Very nice. Just now is board is on the side. Yeah. Okay. 먹었던 곳에서 자기 배가 있다고 앞에까지는 잠깐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안 돼 또 배를 타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라이스 필란. 라이스. 그래서 배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일이야. 오, 야, very big boat. Okay, thank you, brother. Yeah. Shoes. Yeah. Clean. Okay. Yeah, yeah. Very good. Yeah, thank you, brother. 와. 화장실도 있고, 손 씻는 데도 있고. 1시간 정도 타기로 했는데 400루피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딴 데 비하면 뭐 2시간에 뭐 1루피 달라는 데도 있고 막 2000루피도 얘기해서 순다라바스 쪽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헬로! 인사해주는 거 봐. 와, 여기가 진짜 제대로 맹물로보다. 아,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야, 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 나 혼자 남았어. 어떻게 해? 아이고, 어떡하지? 아, 너무 멀어지는데? 놓친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이제 나간다. 와, 대박이다. 비가 오지만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 낭만이란 배를 타고. 가자, 순대로박스로. Yeah, this for press. Yeah. 야, 딱 와카즈 있네. Yeah, close. 저쪽으로 가면 이제 순데레바스인데 물어보니까 여기 지금은 못 들어가나 봐. 타이거? 벵갈 타이거? Yeah. Crocodile. Yeah. Yeah, yeah. No water here. This only mangrove. Mangrove. Ah, yeah, mangrove forest. There's a
Yeah, work. 이거 물이 빠진 상태라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 안 빠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잠긴다 그러네. 줄이 나타나면 들어가지 말라 이런 뜻인가 보다. 와, 쭉 이어져 있어. 쫙이서부터 이제 안 보일 정도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제대로다. 이렇게 하루 저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볼 거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맹그로브 숲이 진짜 엄청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세계 최대의 맹그로브 숲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제 다시 페리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아, 비가 와가지고 그냥 이거 자전거를 타야겠어. 와, 이 앞에 네 명이 탔어. 네 명이. 와, 골반 아파. 이제 이렇게 해서 세계 최대의 맹그로브 숲이 있는 순다르바스를 가봤고, 나름 로컬로 이제 찾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행하면서. 그리고 점점 제가 여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뭔가 찾아가는 방향으로 좀 거기서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여행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바이.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우와, 해 떴어.